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뉴 부산 프로젝트를 오전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건부 사태 내걸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신 분이죠. 국민의힘 부산시장 이현주 예비후보 연결해서 좀 말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도부 만나셨죠, 오전에? 아, 네네, 만났습니다. 비대위 회의할 때도 참석을 했고요. 예. 가덕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예.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번에 지도부가 오전에 발표했던 뉴 부산 프로젝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이현주 후보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네네네. 저희가 가덕신공항을 신공항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당 차원에서 네. 이 입장을 분명하게 우선 밝혀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 이것이 이제 부산을 포함해서 이 남북권 경제 일대의 어떤 경제 성장의 촉발제가 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패키지를 함께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이제 규제 완화 부산을 규제 완화 특구, 그리고 금융 경제 특구로 지정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해서,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규제로 인해서 이러한 그 경제들이 발목이 잡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네.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이 규제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이런 경제 상황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산이 예전부터 무역 도시고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6.25 때부터요. 그래서 네. 자유와 번영의 도시 부산이라는 이런 상징성 살려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가덕신공항에 대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네. 예컨대 이제 결국에는 가덕신공항 경제성 문제가 이게 해결이 돼야 사실은 신공항 논쟁이 일단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제성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를 올리는 겁니다. 예. 수요를. 그래서 이제 이 일본 남부를 비롯해서 다른 이제 부산이라든가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그러니까 중부 내륙 지역 예.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역 그리고 이 일본 그 남부 큐슈 지방의 수요를 예. 이쪽으로 빨아들이겠다 이런 구상 하에 예. 일단 가장 파격적으로 한일 해저 터널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그, 저, 중부 내륙 고속철, 네. 그 다음에, KTX 연장, 이런 부분들, 철도 연장에 대해서도, 네. 말씀을 하셨고요. 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계획 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수요가, 이제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약간 당 내에서 잡음이 나옴으로써 네. 일부 이제 부산 시민들께서, 국민의힘이 혹시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이 좀 있으셨는데, 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소가 되게 됐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뭐 다소 압박을 제가 지도부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죄송한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차피 이제 찬성을 할 의사가 있었더라면, 그순 저는, 그, 이렇게 좀 압박을 계기를 삼게 돼서,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압박했던 내용이 다 수용이 됐고, 그러면 이제 사퇴는 처리하시겠네요? 끝까지 봐야죠. 아, 더 남아 끝까지. 있습니까? 나 볼게. 아니요, 뭐, 특별한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만, 예. 어쨌든 끝까지 잘될수 있도록 제가 계속 책임을 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한일 해저터널 문제는 저는 매우 고무적인 게 제가 공약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부산 입장에서 보면 예.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시장이 5천만 시장인데 이제 1억 5천만 시장을 상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특히 네.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가덕신공항하고 해저터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일본 남부 큐슈 지방의 기업들의 화물 수요 그리고 여객 수요가 오히려 도쿄나 오사카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쪽으로 빨아들이는 게 훨씬 더 그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우리한테 굉장히 큰 어떤 그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한일 해저 터널 유치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부산의 입장에서는 뭐 인원도 늘고 물류도 늘고 다양하게 확대가 되니까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네네. 좋아하는 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과거에 영국과 프랑스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해온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네. 아시다시피 그 영불 사이에 유로스타라는 게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도보 해협을 건너는 그런 이제 해저 터널이 있는데 그 해저 터널이 양국 간에 굉장히 큰 경제 유발 효과가 일어나서 윈윈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사이에 다리가 있습니다만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 좋은 일 시킨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사실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섬이나 마찬가지 신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다른 시장을 연결을 해서 우리의 시장을 넓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큐슈 지방은 도쿄나 오사카 이쪽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일본 내에서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쪽 수요를 끌어들여서 오히려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전초기지가 되어서 태평양과 동북아의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태평양을 제패하자 이렇게 야심차게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지도부 방문 자리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셨나요, 혹시? 아, 안 오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혹시 이게 국민의힘 무슨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의 지도부는 왔지만 전반적인 국민의힘의 분위기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란 우려도 있는데 그건 어떤가요? 아무래도 뭐 그동안 약간은 다른 목소리를 내오셨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만약에 반대를 하시는 거였다면 저는 목소리를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참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예. 묵시적으로 여기에 이제 동의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그냥 본인이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적극적인 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극적 찬성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현주 후보께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던가요? 오늘 이제 가덕신공항 부지를 가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부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사법도로나 이런 문제들을 제가 설명 많이 드렸고 네, 네. 특히 이 가덕신공항의 그 하늘해저 터널이라든지 이런 물류 그 교통편들이 접근성이 개선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하튼 그 어쨌든 그 열심히 이제 후보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격려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자회견하면서 또 하나의 안건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이 불법 정치자금 논란인데 네네네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정치자금을 후보자 개인이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네. 불법 자금을 받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네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는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제가 이거를 절대적으로 저는 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자원봉사자 그야말로 순수하게 자발적 지지자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지역의 어떻게 보면 지방 정치의 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 그 지방 정치의 어떤 그 폐습 중에 보면 선거 브로커라든지 또는 이제 또 그동안 만연해 왔던 어떤 폐습들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거에 대한 기대들. 그러니까 뭐 어디 조직을 하게 되면 동책이다, 구책이다, 뭐 책임자가 있을 때 그 책임자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사실은 불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돈을 어떻게 후보자가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럼 네. 결국에는 나중에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빚을 지거나 혹은 어떤 그 불법 정치 자금이든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나중에 수장이 알겠습니다. 된 다음에도 인허가 비리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제가 이렇게 보면 지방 선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목격을 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거부를 하고 이렇게 안 한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은연 중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은 그 이현주 후보께서는 나는 안 하고 안 해야 되고 안 하는 게 맞고 안 할 생각인데 다른 곳에서는 다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로 좀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목격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패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느 후보가 어떻게 하는지는 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네. 그것이 그동안 과거에 이렇게 그런 패습들이 좀 만연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도 그런 관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네. 이번 선거를 그런 패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네. 단호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제 당락을 떠나서 네. 내가 이것을 뿌리를 끊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 아시겠지만 그 LCT 사건 네. 그리고 뭐 우리 당의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전봉민 의원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부산에 보면 또 부산뿐만 아니라 지방 선거 때마다 선거 끝나고 나서 단체장 인허가 비리가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런 선거 풍토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느끼고요. 이거를 비록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뭐 제 당락을 떠나서 이번에 이것을 완전히 근절하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던진 거고 제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부적인 제안들도 하고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던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라도 좀 실체적인 어떤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한 것은 아닌가라는 좀 궁금증도 들거든요.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뭐 다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예. 그러나 이제 뭐 그것은 공공연한 어떤 패습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뭐 예.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이제 후보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 후보자 같은 경우 그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네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부산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에 이 오거돈 성추행권이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보궐선거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습들, 구습들 이런 것들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후보의 그 공약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것만큼은 부산 시민들이 내 공약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대표적인 게 있으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한일해수 터널을 비롯해서 그 에어로폴리스라고 공항 배후부지에 대한 공약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 외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네. 산업 전환입니다. 부산이 오래된 그 과거의 어떤 그 부제조업이 너무나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어서 일자리 문제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동차 이 부품 단지를 이제 점진적으로 이 전기와 수소 이런 인프라를 깔아서 전환하는 데 제가 적극 도움을 주고 또 조선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조선과 해양 건축과 융합으로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산은 사람들이 이제 끼와 흥이 많습니다. 나훈아 씨도 그렇고 많은 그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 뭐 BTS 멤버들도 그렇고 부산 출신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살려서 부산 동부 그 기장 일대에
오시리아 관광단지라고 지금 문화관광단지 조성 중인데 그것을 더 확대해가지고요. 예. 세계적인 어떤 아레나, 세계적인 공연장과 함께 부산 엔터테인먼트 벨트를 만들고 네. 그리고 북부 지역에는 이 동래산성부터 해서 금정산성 그리고 범어사 그리고 양산의 통도사까지 연결되는 전통 문화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컬처노믹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많이 다녀보시면은 사람들의 이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국민의힘은 부산만큼은 여기는 당연히 우리가 좀 압도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지율 같은 것들 보면은 좀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현재 네. 상황 어떤가요? 저는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민주당 여당이고 예. 그다음 보궐선거는 이렇게 그 사실은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다가 사실 부산 시민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가는데 예. 과거에 사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여당이었습니다. 부산에서요. 예, 예. 네, 그래서 비록 이제 민주당이 3년간 오거돈 시장이 해서 사실은 엉망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도 그전에 잘한 것이 없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공항 문제도 국민의힘도 과거에 어떤 원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굉장히 시민들이 지금 당을 떠나서 누가 진정성을 갖고 누가 우리를 속이지 않고 누가 이렇게 기득권 카르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인허가 비리나 이런 게 아니라 공정하고 깨끗한 시정으로 개혁을 할 것인가 이것을 아마 눈을 부릅뜨고 보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새로운 모습 그래서 신선한 모습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고 만약 알겠습니다. 과거 정권 때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간다면 저는 아마 우리도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유부산 프로젝트를 부산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현주 후보께서 뭐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네. 이게 현재 지금 지지율 상에서 앞서고 있는 박형준 교수에게 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네. 그거는 뭐 모든 후보에게 가겠죠. 네. 네. 그것은 그러나 어쨌든 저는 우리 당이 사실은 그동안 어차피 우리가 가도신 거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괜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시간을 조금 실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데 어쨌든 제가 어떤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역할을 생각을 했다. 하고요. 예. 네네. 앞으로도 저는 과제가 많이 남을 때 예를 들어서 선거 지났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됐어요. 근데 예컨대 제가 됐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이 한다고 해놓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고 제가 반드시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현주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잠시 후 2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